9cm, 3cm를 따로 준비를 해서 하트가 이렇게 돌려서 접어볼게요. 세모 접기를 여기를 딱 벌리면 짜잔! 상자가 만들어졌어요. 랑 밑에 있는 것 같이 쫙 해서 미리 만들었던 거를 딱 상자에다. 이모! 방구 이모! 방구 이모의 종이 접기. 안녕하세요, 방구 이모예요. 오늘은 하트 입체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. 초콜릿을 담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발렌타인 데이 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하늘색 두 장으로 접어 볼게요. 그러면은 같이 시작을 해 보아요. 이거는 지금 9cm, 3cm예요. 9cm, 3cm를 따로 준비를 해서 하트가 될 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돌려서 접어 볼게요. 근데 이거 붙일 때 테이프를 좀 위쪽 부분에 붙여야지 나중에 편하거든요. 위쪽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네모 접기를 한번 하고요. 네모 접기를 한번 하고 펴서 그 접은 선에 맞춰서 삼각형의 세모 접기를 두 개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쪽도 삼각형을 접어줄 거예요. 돌려서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쪽도 세모 접기를 해주시고요. 그러면 이것만 달려있을 뿐이지 이렇게 접는 건 쉽죠? 위에 이렇게 접혀져 있던 거를 색이 보이는 거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여기 조금 튀어나와도 돼요. 조금 튀어나오는 게 정상이에요. 반으로 접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제껴놓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이 보라색이 보이지 않는 부분 이쪽으로 보이지 않죠? 보이지 않는 쪽을 먼저 여기 중심에 맞춰서 네모를 접어줄 건데요. 중심이 잘 안 보이네요.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가로로 네모로 만들어주세요. 원래는 얘도 이렇게 같이 접혀야 되는데 저는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접을게요. 그 다음에 접은 선을 위로 해서 그 밑에 부분도 또 중심에다가 가져다가 또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. 눈에 펴가지고 또 다른 쪽, 지금 이쪽을 접었으니까 또 다른 쪽도 중심에다 가져가서 반을 접어주세요. 근데 원래는 이것도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니까 돌려서 이렇게 삼각형도 딱 접어주세요. 그럼 이쪽도 했으면 이 반대쪽도 중심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반으로 접어주세요.
다음에 이 삼각형 부분도 잘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. 아까도 한번 이렇게 접었죠?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보라색이 조금 똑 튀어나와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.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놔두고 살짝 들어서 여기 뾰족한 삼각형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올렸으면 여기 양쪽 하늘색의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. 접었으면은 위에 있는 뾰족한 부분의 삼각형을 원상태로 다시 돌려서 접고 밑으로 내려주세요. 그 다음에 이쪽은 다 한 거예요. 그 다음 돌려서 이쪽도 또 똑같이 할게요. 살짝 들어서 삼각형을 빼내서 위로 싹 올려주세요. 뾰족한 부분을. 양쪽 밑으로 하늘색 삼각형을 접어서 이쪽도 접어서 이렇게 놔두고 이 위에 뾰족한 삼각형 부분을 반에 접혀져 있던 대로 접은 다음에 원상태로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원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벌리면 짜잔! 상자가 만들어졌어요. 이렇게 짠. 그 다음에 얘를 싹 돌려보면 이렇게 상자가 만들어졌어요. 보라색은 이미 접어놓은 거잖아요. 얘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세요. 하늘색이 위아래로 보이게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을 이 끝을 맞추면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가져가서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. 삼각형을 만들었으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 같이 짠! 피면은 하트 모양 비슷하게 나왔죠? 이거를 하트를 만들면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하늘색 부분에 보라색이 붙어 있잖아요. 이 하늘색의 삼각형 끝부분을 여기다가 일치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접어주세요. 이렇게 딱 접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 뾰족하니까 정말 조금만 살짝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하트가 뾰족하면 안 되니까요. 그 다음에 돌려서 여기 또 뾰족한 부분을 여기보다는 조금 전에 접었던 하트의 윗부분보다는 조금 더 큰 삼각형을 접어서 뒤로 양쪽 다 이쪽 뾰족한 부분도 삼각형을 접어서 뒤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짠! 하트 모양 상자 완성! 근데 여기를 풀로 붙이면은 살짝 붙이면은 될 것 같아요. 여기 뚜껑은 여기까지 이제 상자의 밑에 부분을 만들게요. 또 한 장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흰색이 보이게 해서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. 네모 접기를 하고 펴서 아까랑 똑같이 삼각형으로 두 번을 네모 접기 한 선에 맞춰가면서 삼각형을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돌려서 이쪽도 삼각형 두 개를
만들어주세요. 마지막 한 개도 삼각형을 세모접기로 해주고 짠 이렇게 됐으면 여기 중심의 부분에 맞춰서 얘를 또 반으로 접어주는 거예요. 이쪽도 접었으면 그 반대쪽도 또 중심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. 쉽죠? 너무 재밌어요. 그 다음에 펴서 이쪽으로 접었으니까 이제 그 반대쪽으로 중심에 맞춰서 또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. 이쪽도 했으면 그 반대쪽도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. 거의 다 됐어요. 그 다음에 펴서 딱, 딱 두 개만 펴주는 거예요. 두 개만 펴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놔뒀죠? 이렇게 볼게요, 모양을. 이렇게 보고 여기 흰색 삼각형, 하늘색 삼각형이 있어요. 여기도 네모 안에 흰색 삼각형, 하늘색 삼각형이 있어요. 그 삼각형 그 부분에 조금 접는 선을 접으면서 삼각형 그 흰색이랑 하늘색 만나는 부분이에요. 거기서 이렇게 딱 얘도 흰색이랑 하늘색이 만나는 부분에 선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상자의 밑바닥이 될 건데 이 상태가 됐으면 이렇게 반에 접힌 선이 있어요. 접어서 상자의 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다시 해볼게요. 마지막 한 군데니까 잘 보세요. 여기 네모 안에 하늘색이랑 흰색이랑 삼각형이 만나는 이 대각선 부분에 접는 선이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쪽 보세요. 하늘색 삼각형, 흰색 삼각형의 사이 서로 붙어있는 이 부분을 대각선으로 접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져와서 벽에다가 딱 붙이면 이렇게 이 흰색 삼각형이랑 하늘색 삼각형이랑 만나는 이 대각선 부분이 접혀진 거거든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있던 부분을 이렇게 접으면 위에 있던 부분을 이렇게 접으면 상자의 벽이 완성되면서 상자의 벽이 완성이 되면서 짜잔! 상자가 만들어졌어요. 이렇게 해서 미리 만들었던 거를 딱 상자에다가 상자를 뚜껑을 덮으면 하트 상자가 완성이 되었어요. 살짝 풀로 붙여볼게요. 이 부분은 살짝 아주 살짝 짠! 이 부분도 하트 상자 완성! 짠! 여기까지! 하트 뿅뿅 구독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.